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컷의 재료 중에 하나인 인서트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닌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눌러주셔서 인서트를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나 많은 템플릿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템플릿만 구경을 해도 아, 이렇게나 많은 카드를 내가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특별히 요즘 선인장이 좋아서 선인장 인서트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펜과 기본 자르기를 사용해서 카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인서트 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카드 매트를 사용할 거라고 설정을 해주었고 이제 크리컷 조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인서트 카드를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펜을 꽂아달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크리컷 조이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0.4mm짜리 파인포인트 펜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펜을 크리컷 조이의 클램프를 열어서 칼날을 빼주고 비어있는 클램프 안에 넣어줍니다. 뚜껑은 꼭 빼주셔야 해요. 다시 클램프를 닫고 이제 매트를 넣을 차례인데요. 인서트 카드 매트는 이렇게 안쪽에 카드를 끼울 수 있도록 투명 판이 붙어 있어요. 위에 비닐을 걷어내 주시고 카드를 판 사이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카드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위에 점착면에 윗면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업처럼 매트를 크리컷 조이 양 날개 아래쪽에 밀어 넣어주시면 매트의 사이즈가 맞는지 잘 들어가는지 디자인 스페이스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을 눌러주세요. 준비를 마치고 나면 이제 크리컷 조이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말 그대로 펜으로 그림을 대신 그려줍니다. 아까 제가 골랐던 선인장 디자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칼날로 잘려져야 하는 부분도 이 작업 이후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빠르게 감기를 해서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4배 정도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림이 다 완성되고 나면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칼날로 바꿔 끼워 달라는 안내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이때 칼날로 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꾼 후에 꼭 계속을 눌러주세요. 바꾸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클램프를 열고 펜을 빼고 그대로 칼날을 장착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램프를 꼭 닫아주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리컷 조이가 커팅 작업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뒤에 인서트 카드가 들어갈 홈을 지금 자르고 있고요. 그림 부분에 칼날로 잘려져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무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꼭 언로드 버튼을 눌러서 매트를 빼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매트가 뿅 나오게 되고요. 그때 손쉽게 매트를 꺼내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매트에서 떼어내고 나서 뒤에 인서트 카드를 홈에 맞춰서 끼워 넣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잘려진 부분 뒤로 보이는 반짝반짝 인서트 카드가 카드의 완성도를 너무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카드를 여러분도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디자인을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